기본 복귀 초크에 대해서 먼저 배우겠습니다. 일단은 기본 그립, 그립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. 식벨트 그립이라고 해가지고 상대를 감싸고 있는 그립을 할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잡을 건데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잡는 그립은 내 손, 손이 목을 파는 손이 막히지 않게 반대손으로 잡아줄 거예요. 왜냐면은 이 손이 상대한테 먼저 잡혀버리면은 다시는 초크를 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손을 숨기도록 여기 손등을 잡고서 막아주고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상대는 자기 목을 방어하려고 제 손을 잡을 건데 윗손이 잡히게 돼요. 이렇게. 그러면 내 윗손을 아래로 내리면은 이렇게 목깃을 캐치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순서를 이렇게 할 거니까 여기서부터 첫 시작 그립 하나. 상대가 잡아주고요. 왼손 아래로 내려주고 목깃 캐치. 됐죠? 이 상태로 바로 조르지 않을 거고요. 이 그립을 더 강하게 바꿀 거예요.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왼손으로 그대로 라펠을 잡아서 열어주세요. 이렇게 접어주는 거죠. 더 깊게 접고요.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만약에 헐렁하다 그럼 아래로 내려줄 수 있어요. 그럼 아주 깊게 잡을 수가 있죠. 그래서 다시 한번 목기 잡아볼게요. 자, 이 그립에서 그래서 왼손 내려주기 목기 캐치 반대손으로 잡아서 돌려주고 아래로 내리고 대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됐죠? 이제 여기서부터 반대손의 그립. 반대손은 겨드랑이를 판 채로 여기 옆에 라펠을 잡아줄 거예요. 그러면은 서로 도복이 당겨지면서 초크가 나오긴 나오는데 정확하게 초크할 때는 내 몸을 목을 탄 방향으로 쓰러질 거예요. 이렇게 옆으로 쭉. 됐죠? 이제 여기서부터 양 그립을 당겨주세요. 뒤로 쭉. 그래서 해. 내 손은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뒤로 쭉 빼주는 거예요. 그리고 포인트는 이 팔꿈치예요. 팔꿈치가 당겨져야 초크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그립 잡았으면 내려주고 하나 둘 셋 넷 됐죠? 다음에 옆으로 쓰러지고요. 그 다음에 팔꿈치를 뒤로 빼면서 쭉 셋